자, 시작하겠습니다. 보이죠? 여보세요? 일단 얘, 야, 무조건 이렇게 노란색이 난리가 났어. 뭐야, 이거? 딱 뭐야? 이것도 안 씌워져 있지도 않아. 자, 보세요. 야, 얘 물어보면은 그냥 자동이야. 자동으로 얘랑 구분해야 돼. 알겠어? 얘 물어봤으면은 얘를 자동으로 떠올려야 된다고. 반대로 얘가 나왔어. 그럼 자동으로 누구 떠올려야 된다고? 얘를 떠올려야 된다고. 얘는 이제 차이가 있었지? 둘다 명사절이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풀라고 했어? 딱 보고 아 여기 명사자리인가? 먼저 판단하는 거야. 명사자리 맞나? 봤더니 명사자리야. 그러면 그때부터는 뭘로 구분하면 돼? 완전 불완전으로 구분하면 되지. 그래서 예를 들어서 동사 뒤에 명사 자리다, 목적어 자리다. 그럼 이제 여기에서 왔으라 왔을 거냐 됐을 거냐 이런 식으로 물어보면은 얘는 불완전하고 얘는 완전했었지. 그걸로 구분하면 되지. 그치? 명사절로 쓰였을 때는. 그리고 나서 봤더니 자리가 명사절 자리가 아니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관계사인지 확인을 해야 돼. 그럼 이제 관계사 자리라는 건데, 관계사 자리일 때 얘네 둘의 가장 큰 차이점은 뭐였어? 그때는 둘 다, 그치. 그때는 둘다 불완전해야 되는데, 그러면 구분을 못 하잖아. 출발. 그치? 뭘로 구분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로 구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선행사 이때 안 된다고, 얘 써야 된다고. 선행사 있다고. 알겠어? 일본 틀린 사람 없겠죠? 연등 1번 틀렸어? 개판 줬어? 알 수도 있지, 뭐, 인생이란 게. 얘가 1번까지 틀렸네. 그럴 수도 있지, 뭐. 맞아, 안 줘. 안 죽는 게 중요한 거. 자, 2번. 2번은, 야. 잘 봐봐. 여기 지금 인스트 나왔지. 주장, 제안, 명령, 요구 동사지. 그 일부러 낚은 거네. 일부러 낚은 거야. 주장, 제안, 명령, 요구 동사가 쓰였을 때 있잖아. 대전에 should를 쓰려면 조건이 있었어. 그 조건이 뭐였냐? 당위성이 있었어야 됐어. 그 당위성이 있어? 해석해봐. 언어 발달을 도와야 한다고? 개소리지, 잘 봐봐. 전문가들은 주장해 왔는데, 둘의 모양의 변형을 가져온 유전적 선택이, 그럼 봐봐. 두뇌를, 지금까지 두뇌가 어떤 모양을 유전적 선택에 의해서 두뇌 모양의 변형을 가져왔는데, 그 변형을 가져온 내 두뇌는 무조건 언어 발달을 도와야만 하는 거야. 만약에 그러면은 씨발 너 국어학원 다녀? 국어학원 다닌 사람 손 들어봐. 다니지. 너 다니면 거기 학원 다니면 북신 학발이들 한반 있고 그지? 아니 예를 들어서 국어학원 100명 다닌다고 쳐봐. 그 100명이 국어 다 잘해? 아니잖아. 한 5명 빼고 95명은 다 북신이잖아 그지? 맞잖아. 아니 맞잖아. 솔직하게 인정을 해야지 그지? 아니 이게 여기다가 should have 이렇게 쓸 거였으면 이게 95명 이게 반대로 돼야 돼요. 95명은 정상이고 5명만 언어를 못해야 돼. 왜? 언어 유전적 모형이 그러니까 두뇌의 그 어떤 모양 변형이 가져왔으면은 무조건 언어 발달을 도와야 되니까 그럼 다 잘해야 되네. 근데 아니죠? 아니죠. 우리 학원만 봐도 사이즈 나와요. 똑같은 거 20번 설명했는데도 이해가 안 가는 친구들이 있어요. 빠르게! 다른 길을. 그거 말고 많아요. 그거 말고 할수 있는 거 많아요. 공부하고 다른 거 많이 알아봐야죠. 농담입니다. 또 집에 가서 엄마한테 얘기하지 마세요. 선생님이, 나 공부하지 말고. 그런 얘기 안 했어. 왜 그래.
여러분 그런 사람도 아니잖아요. 그런 애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그 다음에 트레이닝. 트레이닝을 being trained로 바꿔야 된대. 그럼 왜 그럴까? 뭐야? Training. Students are trained. 아. 에이? 이거 다 잘못된 것 같은데? 이 win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지. 이건 아니죠. 이건 잘못된 것 같습니다. trained로 바꾸면 되는데, 아, 이게 왜 안 되냐면은, 그럼 동사가 없어. 있어야 돼. 이 아까지 빙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 봐봐. 콜롬비아 대학의 의대 혹은 다른 곳에서의 학생들이 훈련을 하고 있냐? 나 그때 얘기했던 거네? 교수님, 일로 와보세요. 저한테 제 훈련시켜 드릴게요. 나와봐. 교수님, 나와봐. 딱 수업 들어가서 교수를 훈련시키는 거야. 학생들이 교수를 훈련시켜? 아, 훌륭한 학교네. 나는 그 학교 다니고 싶지 않아요. 학교, 학생이 갑자기 딱 문 열고 딱 들어와가지고 문을 탁 열어서, 아, 교수님, 문을 수업하지 마세요. 예?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요. 이러면서. 말이 안 되죠? 훈련을 받아야 되죠? 민트레인. 아트레인. 그죠? 학생들이 훈련을 받는데. 어디에서? 다르기 메디신에서 훈련을 받고 있대요. 그 다음에, researchers say that. 아, 이거, 아, 나 기억력 너무 좋은 것 같아. 이거 지연이 틀렸던 문제잖아. 그지? 아, 기가 막혀. 기억력이. 죄송해요. 아, 미안해. 미안해. 뒤에 내가 그때 얘기했죠, 여러분. 얘가 셀 수 있는지 없는지를 따지기 전에 여기 S가 붙어 있는지 안 붙어 있는지부터 보는 거야. 붙어 있어, 안 붙어 있어? 붙어 있어? 그럼 복수지. 그치? 그럼 불가사 명사를 수식할 수 있는 어원이 들 쓸 수 있었어. 복수지. 어퓨가 와야죠. 그죠? 그리고 수식어가 잘못된 거야. 그 다음에. We are going to play. 왜 자꾸 읽으려는 거지? 자, 봐봐. 여기에 imagined가 나오면 뭐가 문제가 생겨? 무슨 문제가 생겨? 동사가 두 개지. 그럼 나 하나만 더 물어볼게. 기염둥이. 만약에 얘를 분사로 보면 어떡할 건데? 그럼 동사 하나가 나중에. 그럼 어떻게 설명해봐, 다시. 어떻게 해야 돼? 나의 주장을 반박해보라고. 이런 분사하면 어떡할 건데? 분사도 PP하고 있잖아, 그지? 그럼 어떡할 건데? 해석으로? 아니죠. 목적어가 있죠? 안 되죠. 얘는. 만약에 얘가 PP로 쓰였으면 목적어 가질 수 없잖아, 그지? 그래서 안 돼. 아, 배 아파. 그래서? Amazing. 상상하는 이렇게 해야지. 근데 뭘 상상해? 이거를 상상하겠지. 그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반응하는지에 대해서 상상하면서 혹은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해석하면 되겠죠? 티슈 진도 깨요. 진도 깨 진도. 수식이 페이지 맞지? 이거 하나 안 돼요. 수연이? 이수연? 아니요. 반가워요. 또라이 아니에요. 정상입니다.
누나 1번 정답 뭐야? To realize? 왜? 앞에 분사 이즈가 있어가지고 기능이 오! 아, 기가 막히는 설명이 완벽합니다. 누나 전에 학원 어디 다녔는지? 미너스? 그냥 미너야? 좀 헷갈려요. 학원이 막 뭐 미너스 위너스 그럼 뭐 위너? 그럼 누나 위너라든지 3위 와 더 있으려나? 어? 학원이 다녔어. 나이는 저기 초등학교 다니는데 왜 끊었어? 왜 다니지 그랬어? 초등학교 다녔네. 이러고 다시 나가면 어떡해요? 아이씨 우리 학원도 좋아. 이런 멘트 한 번쯤이면 플래그를 써. 아니 그게 아니라 플래 선 놓네. 아 우리 학원도 좋아. 우리 학원도 좋으니까 다행히 들고 온 거 아니야? 왜 끊었어? 어, 그 문장 외우라는 거 빡쳤어? 시간이 너무 길어서 힘들어. 근데 그 방학 때만 텐텐 시키잖아, 그지? 네. 그 외에는 몇 시간 공부하는데 그것조차도 말이 안 되는 거야? 어, 아, 그 몇 시간이었어 혹시? 난 잘 몰라가지고. 학기를 4시간. 참 어렵네. 시간에서 게임 해야 되는데 4시간 공부할 시간 어디 있을지. 승우나 4시간 내 다닐 거야? 손도 없지. 2시간도 지금 힘들어가지고 비비되는데 그지? 어? 잠깐만 근데 우리 학원은 1시간 반에다가 아 약간 우리 학원은 어 다니는 애가 병신이면은 아이메토닉이 될 수도 있는 학원이고 어 성실하면은 빨리 집에 갈 수 있는 학원이 그지? 어 빨리 병신이다 그러면은 우리도 한 4시간 있다 가야 돼. 막 테스트 막 될 때까지 테스트 될 때까지 하고 근데 이제 어 이 화목도 화목도 이 똑같은 반에 서현이라는 애가 있어. 근데 걔는 시험이나 이름 테스트 이런 걸 걸리질 않아. 그러니까 맨날 집에 가. 그래서 진짜 대단한 친구야. 우리 방학 때 그 죽음의 영상 있잖아. 그래도 한 번에 통과한 적 있어 없어? 죽음의 영작 있잖아. 방학 동안에 죽음의 영작 기억 안 나? 벌써 잊었어? 죽음의 영작 했잖아. 그러니까 와 그거를 와서 시험 보고 한 번에 집에 간 적 있냐고. 한 절반 정도는. 절반 뭐 진짜 절반 정도는 그랬어? 넌 사람이야. 승우야 너 한 번에 된 적 있어? 어 봐, 미친 정상이야. 죽이 정상이야. 근데 그 서현이는. 단 한 번도 그걸 걸린 적이 없어. 정상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집에 가서 그거를 미리 공부해 온대. 미친 거지. 게임해야지 그럴 시간이 없어요. 그지? 자, 그래서 누나가 이거 잘 얘기해줬어. 지금 여기 동사가 있기 때문에 여기 realize라는 동사를 2단 동사 쓸 수 없어. 그지? 어, 영어는 한 문장 안에 주어 동사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있어야 된다는 거. 두 개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네. 절반 맞으신 분 훌륭하네. 첫 번째 거야? 두 번째 거야? 첫 번째 거야? 왜? 어 이것 쓸지 이거 하나 물어본 거잖아. 형용사 쓸래? 부사 쓸래?
쓸래? 이거 물어본 거밖에 안 되는 거잖아. 근데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하면 안 되는 거야. 얘가 오형식이야? 그래서 목적 보호를 받아야 돼. 근데 보호가 될 수 있는 품사는 뭐야? 명사 아니면은 형용사잖아. 근데 이 자리에다가 부사를 쓸 수 있냐는 거지. 그게 안 돼요. 그죠? 그죠? 그 얘기 하려고 했던 거 맞아? 그래서 내가 그때 무슨 얘기 했어? 형용사와 아까 왓과 대처럼 부사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얘를 물어보면 반드시 얘를 머릿속에 떼올려야 돼? 떼를 모르게 쳐서 올리나? 떠올려야 되고 얘를 물어보면 반드시 얘를 떠올려야 돼. 알겠어? 그게 자연자재로 돼야 돼. 그러면은 얘네들은 결국에는 어떻게 풀어야 되냐? 내가 그때 알려줘. 1번 어떻게 알았어? 보호 자리인지 아닌지 일단 판단하는 거야. 근데 보호 자리네? 그럼 형용사 써야 돼. 그래서 다 끝났네. 근데 이게 늘 그런 거 아니지? 보호 자리가 아니었어. 그럼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 이게 수식어이기 때문에 개념으로 들어가는 거야. 형용사는 누구 수식해? 형용사는 누구 수식해? 왜 같이 얼굴 빨개져요? 기모 오는 거야? 기모 오는 거야? 명사예요. 막 그러려고 그런 거야? 아니죠? 형용사는 명사에 수식하고 그럼 부사는 누구 수식해요? 아 자신이 없어요? 동사, 형용사, 부사를 수식합니다. 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지 문제를 풀 수 있어요. 다시 한번 따라해보세요. 형용사는 명사 잘하네. 부사 누구? 동사, 형용사, 부사. 동사, 형용사, 부사. 그래서 이제 그런 새끼들이 있어요. 정신 나간 새끼들. 명사 빼고 다요. 이런 식으로 공부하면 말해요. 명사 빼고 다요. 그래서 명사 빼고 다 뭐? 명사 빼고 다요. 맞아야 돼요. 그래서 형용사 와야 돼. 이해됐어요? 그 다음에 수영이 수영이 아유 뭐야 지금도 수영이 뭐 써야 돼? 뒤에 거요. 뒤에 거요? 왜요? 아아 일치 뭐라 프로빙 얘가 그러면 시험 하나 하나 물어볼게. 얘도 똑같잖아. 얘는 안 돼? 얘는 얘는 그 대답을 원한 게 아니었어. 해석해보면 말이 안 되는 개소리라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얘가 정답이야. 얘랑 경매하는 건 맞아요. They spend all the energy. All the energy. 그들의 모든 에너지를 사용하는데, 오늘 probing 하는데, 그들의 지식에 대해서 probing 하는데, 뭐라기보다는, singing while there is to love. 배워야 하는 것, 무엇을 배워야 할지 확인하기보다는, 그냥 그들의 지식을 증명하는 데만 시간을 쓰면 돼요. 수고. 안녕하세요. 귀찮아. 누군가 죽겠지. 됐죠? 그 다음에 리번. 리번을 보겠습니다. 리번. 리번 3번. 3번? 3번? 왜? 그 은비들 형사가 아니 그 선행사가 더 언니 아티스트니까 디 언니 아티스트 네 인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인물 인물이다. 그치 인물이지. 인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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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습니다. 인물 사람이죠. 그래서 물을 써야 돼. 인물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표현이네요. 인물 그냥 사람이라고 하면 되잖아. 지현아 인물 굉장히 오래 등장 인물 굉장히 오랜만에 듣는 단어네. 인물 인물 인물도 막 하나씩 보겠습니다. Collect
100 amazing artists in the room and have them. 아우, 잘 썼네. 그지? 뭘, 얘는 뭘 물어본 거야? 오오오. 그지? 어. Make a lesson. 목적 보호 자리에 동사 원형을 쓴다. 그죠? 어. 그 다음에, ribbon. ribbon 의 ribbon. 그죠? ribbon 의 ribbon은 뭘 물어본 거야? 분사구문 물어본 거야? 맞죠? 분사구문 물어본 거야? 아, 좋아하지? 응? 그러면은, 어, 지금 여기에 주어가 없다라는 거는 얘랑 같으니까 주어가 없는 거지. 응? 보고 있냐? 나 듣고 있지? 응. 믿어? 응. 어, 네가 유지하는 거야? 네가 유지가 되는 거야? 와, 어떻게 하면 유지가 되는 거야? 내가 얘를 이렇게 늘 데리고 다니는 얘를 유지시키는 건가? 야, 나와. 이따가. 어. 그런 거야? 마음속에다 이거를 간직하는 거지. Keep in mind, 그지? Keep in mind. 그러니까 얘가 하는 거니까 아이디 잘 썼네. 됐어? 있어? 있는 거지? 있는 거지? 어. 다음에 3번 인물. 인물 3번 인물이야. 그래서 얘는 그지? 얘가 아 일단 얘는 딱 그거야. 저급한 중학교 쓰레기 문제는 아니고. 그럼 여러분들도 이제 중학생이에요. 이제 그럴 수 있으니까 얘를 수식하는 거야? 여기 부분이? 이 주격 관계사는 얘를 수식하냐고. 맞아? 아니지. 그거 어떻게 확인해? 얘 수식하는지 안 하는지 확인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 해석해야지. 뭐 어떻게 해? You can draw the way you do. 네가 하는 방식을 그리는, 그릴 수 있는 세계야? 와, 요즘에는, 어, 이 세상이 멋진 화가가 되겠나 보네. 어? 그죠? 말이 안 되죠? 어, 네가 하는 방식을 그릴 수 있는 어, 유일한 아티스트래. 누가? 너. 그치? 응. 그래서 얘를 수식하는 거 아니야. 얘는 포투. 얘 아니에요. 그죠? 그 다음에 어, 4번. 4번은 뭘 물어본 거야? 동명사죠. 그렇죠. 그나 저리 주어가 되면은 뭐 취급한다? 단수 취급한다. 그래서 단수 잘 썼네. 그 다음에 pay attention to what you like most about your drawings. 얘는 어, 이 친구 물어본 거야. 여기 지금 전치사의 목적어 자리지. 그래서 명사 절이 와야 돼. 근데 어, 사실 따질 필요 없어. 왠지 알아? 전치사 플러스 대가 안 되고 이거 빼고 있는데도 빼고 안 되거든. 근데 굳이 확인을 해보자면은 you like 다음에 목적어가 없네. 어, 그래서 왓츠 했을 거야. 됐어. 당신이 좋아하는 것에 주의를 기울여라. Pay attention to 해라. 됐슈? 됐냐고. 어? 그게 누구지? 어, 나 혼자 있는 거 아니지? 아, 그런 느낌이 들어서 왠지 혼자 있는 거 같은데 불안해서 그랬어. 목요일날 뭐 할 거야? 아무 거야. 너 목요일날 뭐 한다는지 모르지. 석가타신이 말해 한 거 아니에요? 똥을 몰라. 너 연애하거든. 목요일날 가고 한 토요일날씩 올릴까? 아 진짜? 그리고 축시, 축시기로. 왜 화났어? 어때요? 갑자기 저 학원 막 안 간다 아니냐 어때요? 전 안 간다니까 어때요? 막 우시지 막 이러는데요? 아 그거는 이유가 있어. 내가 응모해줄게. 수아를 왜 그런 줄 알아? 수아는 이미 어 내가 얘기했잖아. 수아가 이 학원을 나보다 오래 다녔다니까. 이거 어쩌라고 그래가지고.
얘가 갑자기 저한테 어쩌라고 이래가지고 이러는데 앞에서 도저히 끌어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 어쩌라고 그래서? 저기 대화는 원상적으로 근데 수호가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님은 이제 아실 것 같아. 그치? 우리 아버님은 그치? 누나 우리 아버님 이제 겪어봤잖아. 지독한 아버님이잖아. 그치? 지독한 아버님 우리 아버님. 어? 공부를 시키기 위해서는 뭐든지 하는 아버님이에요. 지독한 아버님. 잘 왔어. 공부하려고 온 거지? 지독한 아버님 잘 선택했어. 굉장히 지독한 아버님이에요. 숙제를 안 가서 뭐 예를 들어서 내신 기간인데 그때 그 전설에 남을 만한 사건이 있어요. 코로나가 처음 터져가지고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기로 결정을 했어. 근데 이게 너무 급하게 준비하다 보니까 자료를 나눠줬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온라인 할 것만 생각한 거야. 그 자료를 못 나눠줬어. 수업을 들으려면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했는 줄 알아?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응? 그때가 자정이었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미 만들어져 있었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걔네들 가서 다 갖다 줬어. 다 독특 배송이었어, 진짜로. 가서 다 갖다 줬어. 다 그 친구 다 가서 갖다 줬어. 풀었어. 세상에 다 써먹어가는 거 같은데 다른 가정이 안 들어도 되는 상황이었는데 얼마나 너네 그 항상 너네 어때? 학원 다닐 때 변명 하나만 생겨도 오늘 안 가 오늘 안 가래 근데 모든 변명을 찾았는데 아니었어요 생긴 없는데 아 내가 갖다 줄게 선생님 갖다 줄게 서연아 2번 2번이었어? 왜 2번이야? 뒤에 2 아래가 CPU 가져 있어. 맞아요. 맞아요. 잘 봐봐. When you 1번부터 봅시다. When you have a brand already established. 잘 봐. 얘는 이거야. 뭐 한 거야 내가? 내가 화살표 언제 써? 수식하니까 한 거 아니야? 지금 얘는 분사란 말이야. 분사는 즉 형용사라는 거잖아. 그지? 너나 분사 뭔지 알아? 분사의 정의가 뭐야? 동사가 그냥 ing랑 pp 붙인 거? 그게 분사야? 그럼 동명사는 뭔데? 그것도 동사가 그냥 ing 붙인 거야? 그게 다 같은 거야? We are the one 아닌가? We are the one 다 같은 거야? 동명사는 동사를 명사를 바꾼 거고 분사는 동사를 형사를 바꾼 거지 알고 있었는데 그 일부러 그런 거지? 알고 있었잖아 Establish는 확립시키다 이런 뜻이잖아 그러면은 브랜드가 뭘 확립시킬 건데? 요즘에는 브랜드가 막 살아 숨쉬나 보네. 너 혹시 그 노래 나오는 그 브랜드랑 착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 안 돼. 상표지. 상표가 확립이 된 상표에서 확립시키는 상표겠어. 확립된 상표겠지. 이미 확고해진 상표를 얘기하는 거지. Establish 잘 썼어, 그지? PP. 그다음에 여기 then maybe cheaper and more effective. 봐봐. 만약에 여기 대시 맞으려면은 여기 앞에서 이 대신 받을 만한 명사가 있었어야 했는데 그게 없어 해석해보면 알 수 있어 그리고 it may be cheaper and more effective 가조, 진조, 아니면 얘를 처리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얘가 원래 여기 있었던 거지? 더 싸고 더 효율적일 거래 결국에는 뭐가? to give new product, totally new name 완전히 새로운 상품에 새로운 이름을 주는 것이 더 싸고 더 싸게 먹힌대 싸고 효율적으로 먹힌대요 그 다음에 얘 얘는 뭐 물어본 거야? 듣고 있니? 3번은 뭐 물어본 거야? 아, 원래 배가 아픈 거지? 3번 뭐 물어본 거야? 대답을 안 하니까 배가 아픈 거 같아, 왠지. 3번은 뭐 물어본 거야?
어, 비컴이 지금 여동식 동사인데 이형식 동사야. 근데 보호자리야? 그렇지. 보호자가 되려면 형용사는 용서해 대사. Available. 잘 썼네 형용사. 그렇지. Available. 다음 4번. But this would have mean changing the position of my body. 이건 그냥 심심해서 친 거예요. 진짜로? 진짜야? 어, 심심해서 친 거야? 그건 아니지. 어, 조동사의 PPP 표현 그 의미 다 한번 낚아보려고. 어, 낚아보려고 썼는데 그런 거 쓰면 이걸 아 정답이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구나. 어, 조동사의 PPP의 그 뜻이 다 다른 거 알지? Must have PP, should have PP, 어, 뭐, might have PP, would have PP, could have PP, 그 있잖아. 그런, 그, 개새들, 이렇게 있잖아. 그 왜 몰랐는 거? 그건 모르는 거야. 그 다음에, 5번. The new detergent concept had a new name to match.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여기까지. 안전하네? 얘는 수식어가 돼야 돼. 그래서 네, 그지. 아무 문제 없어.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 야. 나 졸려? 아니지. 눈빛이 졸려 보였어. 3번. 아니지? 그지? 얘가 뭐예요? 얘는 얘 수식한 거예요. 잘했어요. 아무 문제 없었네. 그지? 어. 그러니까 내가 보호자리라고 뭐 새끼들이 존나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비동사 되니까 무조건 보호겠죠? 도시 살이고 누나들. 아 그래야. 어. 저기 뭐야 1차원적으로 보호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보호는 여기 있어요. 얘가 보호가 되는 게 아니라 만약에 얘가 보호가 되면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데 말이 안 되잖아요. 그치? 얘는 1차원적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이렇게가 보호가 되는 거죠. 완벽하게 건강한 거죠. 완전히 건강한 거지. 그 다음에 2번은 뭘 물어본 거냐. 아들스냐 디아들스냐 그거 물어본 거잖아. 그치? 그래서 문제 없고 3번 잘 봐. 얘를 답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지 내가 보여줄게. 왜냐하면은 여성의 피부가 자연적으로 더 얇대요 남자보다. 얘는 뭐 여성의 피부 남자가 어, 평균적으로 어, 한 170cm라고 가정하고 물론 저는 170cm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은 어, 아 왜? 어 그럼 이 여성의 피부는 170cm라는 거네? 그럼 대체 몸무게가 몇 킬로가 나가는 거야? 200킬로 나가나요? 그러지 마세요. 여성의 피부는 일반적으로 자연적으로 더 얇대요. 뭐보다? 남자의 피부보다 이런 거죠. 그래서 men's skin이라고 써도 되고 아니면 men's 이렇게 막 써도 돼요. 잘못했죠. 그래서 정답 3번이에요. 그 다음에 4번 Rules from when your body is messed into something. 에이 Something hard enough. enough 하겠어 그러면. enough가 형용사로 쓰이면은
한 단어니까 명사 어디서 수식해야 돼? 앞에서 수식해야 돼. 근데 지금 명사 수식하는 거야? 아니야, 제 부사, 부사로 쓰인 이노프야. 그럼 어디서 수식해야 돼? 부사 뒤에서 수식해야 되지. 하드 이노프가 아니라 이노프가 이노프 하드가 아니라 하드 이노프가 돼야지. 지금 얘 부사잖아, 그치? 여기서 이렇게 수식해야죠. 여기까지, 그죠? 얘가 이렇게 수식한 거잖아, 그치? 형용사, 한 단어의 형용사는 명사 앞에서 수식한다. 근데 부사는 다르지? 부사는 다릅니다. 부사는 다른 게 아니라 정리를 해드릴게요. 잘 봐봐. 기본적으로 형용사라는 녀석은 한 단어일 때는 명사 어디? 앞. 그리고 두 단어 이상일 때는 어디? 뒤. 부사는 자리가 자유로운데, 부사는 원칙적으로 자리가 자유로운데 이 인어프만큼은 부사로 쓸 때는 이 부사 바로 뒤에 써주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다음 문제. 이건 선 넘었지. 이건 제가 봤을 때 심심해서 친 거예요. 이것 때문에. 더 플러스 비교급, 더 플러스 비교급 물어본 거죠? 더 플러스 비교급 잘 썼네. 응? 됐죠? 뚝대 알려드리겠습니다. 뚝대. 뚝대. 제가 너무 아픈데? 누나, 편한 거 빌려주세요. 오른쪽에 릴리로 테스트 펴보세요.